그 샘플을 쓰고 만족을 못하면 100% 환불해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꿀팁 주는 꿀팁 언니 제보나입니다. 오늘은 솔직하게 말을 하고 시작할게요. 저의 첫 번째 브랜디드 영상입니다. 사실 정말 감사하게도 진짜 많은 브랜드들에서 연락을 많이 주셨었는데 제가 만족하지 못한 제품들이라서 진행을 못했었거든요. 근데 정말로 이거는 소개해도 될 만큼 괜찮은 제품이라고 제가 판단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찍습니다. 일단은 100마디 말보다 제가 왜 이 브랜드를 진행하기로 마음먹었는지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거 테스트를 진행할 때 저 단순포진 걸렸던 거 기억하시죠? 그때 피부였는데 그래서 제가 2월 2일날 보시면 유수분 밸런스가 진짜 안 맞아도 안 맞아도 이렇게 안 맞았는데 바로 4일 뒤인 2월 6일날 피부를 보면 밸런스가 조금 맞아지고 있죠. 사실 피부로 쓰면서도 느꼈었는데 수치를 보니까 정말 더 믿음이 가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려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제가 정말 확실하고 또 확실하게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진짜로 큰맘 먹고 이 유수분 측정 기계를 샀거든요. 이게 산도까지 측정이 되는데 보통 너무 싼 거는 측정할 때마다 다르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다섯 번을 해도 똑같이 나오니까 믿을 만한 수치.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프릴리안의 스킨 딜리버리 리프로그래미 앰플이랑 스킨 딜리버리 딥헤어 크림 에센스입니다. 제가 이 제품들 중에서도 이 프릴리안의 스킨 딜리버리 리프로그래미 앰플은 피부 본연의 에너지를 채워주는 딱 4주 동안 쓰는 앰플이에요. 보시면 이렇게 선이 표시돼 있어서 하루에 그 선까지만 딱 쓰시면 되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안 쓰고 저녁에 여기를 톡 누르면 이렇게 스포이드로 뽁 뽑혀요. 저는 저녁에만 그렇게 발랐는데도 진짜로 큰 효과를 봤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 브랜드랑 이렇게 브랜드도 영상을 진행해야 되겠다고 한 가장 큰 이유는 이 앰플이 가격대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앰플을 구매하시면은 샘플을 보내드리는데 저한테 약속하시고 꼭 샘플을 몇 장을 보내주신다고 했는데 그 샘플을 쓰고 만족을 못하면 100% 환불해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솔직히 제품에 자신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약속이잖아요. 이 업체가 유튜버를 통해서 제품을 팔겠다 이게 아니라 우리 제품이 얼마나 좋은지 유튜버를 통해 알리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바로 오케이 했답니다. 그리고 요 세럼 크림도 동일하게 진행해주신다고 3월 말까지는 진짜 꼭 약속을 하셨으니까 오늘 영상을 보고 구매하실 생각이 있으시면은 꼭 3월 전에 구매해주시길 바래요. 프릴리안의 앰플에는 성장인자 6개, 항산화인자 1개, 주름 개선 펩타이드 성분 1개, 초저분자 히알루론산 1개 등 성분이 들어있는데 제가 이거를 받은 지가 지금 거의 한 3주 정도 됐는데 테스트한다고 받고 한 2, 3일 썼을 때 속건조가 잡히는 느낌이 진짜 너무 드는 거예요. 담당자분께 아 저는 이거 주름 미백으로 생각했는데 속건조가 잡힌다 진짜 대박이다 이거 왜 그러냐 이런 식으로 물어봤거든요. 이게 피트스킨 성장인자 펩타이드 피부에 좋은 성분을 피부 속 깊이 전달하는 프릴리안만의 기술이 있어서 화장품으로도 단시간에 효과를 볼 수 있었던 거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초저분자 히알루론산 때문에 속건조 효과를 본 거라고 말씀해주셨어요. 아무리 좋은 화장품도 피부 심층부까지 전달을 못하면은 효과가 없는데 프릴리안에는 그런 기술이 있기 때문에 아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제품 안 맞으면 환불해준다고 그런 마케팅을 할 수 있는 거구나라고 느꼈어요. 이 앰플은 눈으로 데이터로 결과를 입증해주더라고요. 피부 장벽 개선 효과 테스트 결과, 피부 수분 손실량 개선 효과, 손상된 피부 붉은기 회복 테스트 결과. 일단 제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진짜로 이렇게 정말 부드러운? 향도 정말 과하지가 않아요. 이거는 크림인데요. 너무 좋은 게 이런 식으로 용기가 돼 있어요. 저는 이렇게 깨끗한 용기를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돌려서 열고 이렇게 하면은 크림이 나오는데 잘 발리는 영양크림?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세럼. 이것도 열어서 쭉 짜면은 물처럼 묽은 제형인데 이게 정말 수분감이 괜찮아요. 지금 바르면서도 오히려 저는 크림보다 더 굉장히 수분감을 느꼈던 제품이에요. 제가 이 제품들을 쓴 방법은 아침에는 원래 쓰던 토너로 닦아주고 세럼이랑 크림만 썼고 저녁에는 또 토너로 닦아주고 앰플을 먼저 바른 다음에 세럼이랑 크림만 써줬어요.
그리고 저는 자기 전에 이 앰플을 한 번 더 덧발라줬거든요? 아무래도 아침에는 너무 무겁지 않게 세럼이랑 크림만 바르고 선크림 바르고 화장을 하는데 전혀 답답하거나 밀리거나 뭐 때가 나오거나 그런 거 하나 없이 화장이 잘 됐고 저녁에는 피부 컨디션 확 끌어올려준다는 생각으로 이 앰플을 자기 전에 한 번 더 덧발랐잖아요. 수치를 보여드려서도 아시겠지만 제가 몸소 느낀 변화가 정말 굉장히 많았어요. 사람마다 저는 다 피부가 다르다고 생각해서 제가 특정 제품 하나만은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막 댓글로 추천은 절대 안 해드리거든요. 단순 포즈 진짜 피부가 정말 정말 최악일 때 낫자마자 이 제품을 사용했는데 사실 이 제품 테스트하는 것 자체가 진짜 무서웠거든요. 근데 여기서 저한테 테스트할 제품이랑 자신들의 브랜드 소개서를 몇십 장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아 그래 믿고 써보자 아니면은 말지 라는 생각으로 시작했는데 트러블이 안 난 거는 물론 당연한 거였고 그때 코 옆에 색소 침착이 무조건 생기겠구나 하고 정말 그래 그것도 이제 컨텐츠로 다 풀자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앰플이 색소 침착이 강하게 되기 전에 막아준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속건조나 피부 컨디션이 안 좋아서 아니면 내가 진짜 피부가 좋아지고 싶은데 뭐라도 좀 해보고 싶다 그런 20대 후반부터 뭐 나이대는 상관없이 다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 샘플 안 맞으면 환불해준다는 브랜드가 진짜 몇이나 되겠어요. 제가 왜 10대, 20대 초반 친구들한테는 추천을 안 한다고 한 거냐면 사실 어릴 때는 아무리 좋은 제품을 발라도 몸속 느끼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면 그때는 피부가 좋을 시기니까. 근데 20대 후반이 되면서 탄력이나 건조함이나 피부 고민이 생기는 나이가 되면은 좋은 제품은 내 피부가 먼저 알아요. 당연히 모든 분들이 저처럼 이렇게 잘 맞지 않을 수 있어요. 사람의 피부는 다 다른 거니까. 근데 제가 판단했을 때 이거는 안 맞는 분보다 맞는 분이 더 맞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프릴리안의 립 프로그래밍 앰플이랑 스킨 딜리버리 딥 립헤어 크림, 에센스 이렇게 소개해드렸는데 아 나는 두 라인 다 사기는 너무 부담스러운데 하시는 분들한테는 저는 이 앰플을 추천드릴게요. 우리가 몸이 안 좋으면은 보양식을 먹고 하잖아요. 앰플이 그런 역할을 하는 화장품이거든요. 근데 솔직히 요즘에는 앰플이라고 해서 에센스처럼 나오는 제형들도 많은데 이거는 진짜 앰플이에요. 피부가 힘이 없고 안 좋을 때 피부가 먹는 보양식이 앰플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건조함이든 탄력이든 뭐라도 정말 해보시고 싶은 분들한테 제가 추천하면 안 되는데 정말 좋아서 추천 한번 할게요. 여러분 오늘은 제 첫 번째 브랜드 영상이었는데 잘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유튜버를 하면서 제품들도 정말 감사하게도 막 써보라고 보내주시고 이렇게 많은 제안도 들어오고 하는데 정말 좋은 제품을 여러분한테 소개하고 할 때가 제일 좀 행복한 것 같아요.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이랑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전부 다 답해드릴게요. 여러분 항상 시간 내서 제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또 봐요.